메이드 뉴스, 블루아이, 무엇보다 저 이제 후시 캠퍼스에서 마련해 주셨고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자, 나는 3년 특례를 준비했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자, 나는 12년 특례. 아, 12년 특례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메인이시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사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성준 원장님이신데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에듀아시아 매거진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중국에서 살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중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가 있어도 특례다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중국에서 입시를 준비할 때, 한국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꼭 챙겨야 하는지 3년 특례에서는, 12년 특례에서는 어떤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 김성준 원장님이세요. 김성준 원장님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항공학교 경험을 또 하셨고 다양한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특례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의 기준들이 명확히 세워져야 되는지를 먼저 학부모님들과 학생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액기스만 모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거는 더리치 푸시 캠퍼스에서 이 자리에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한국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국제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국제학교를 한 번 더 돌아볼 예정이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더리치 푸시 캠퍼스도 꼭 잊지 마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리를 위해서 학교 담당자분들이 또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김성준 원장님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더리치 푸시 캠퍼스의 통역을 맡아주신 수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소통을 도와드릴 겁니다. 또 우선 큰 박수로 김성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더리치 샹하이 푸시에서 먼저 학교 소개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할 텐데 한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시고. Hi, good morning, everybod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team. My name is Megan Sinclair, and I'm the Director of Admissions,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I'd like to introduce our head of senior school, Ms. Kelly King. We have our IB coordinator, Mr. David Brown. And our university counselor, Ms. Louis Fung. 고등부 교장 선생님하고 IB 담당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입학 상담하시는 선생님,